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무지입니다. 오늘 영상은 석고보드의 석고 안카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영상에 석고보드에 피스 박는 법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상도 못 찾고 나무도 못 찾으면 석고보드에 꼭 박아야 된다면 석고보드에 꼭 박아야 된다면 이렇게 석고앙카하고 동공앙카하고 토우앙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요거 고정하는 방법,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석고앙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거는 이 석고앙카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뭐 나무도 못 찾고 그러면 이 석고에다가 이렇게 꼭 누르면은 이게 들어가요. 이게 석고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살살 넣어줘야 돼요. 이게 딱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. 자, 이렇게 되면은 물건 하나 고정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32mm 피스로 32mm 피스가 지금 없네요. 32mm가 여기 있네요. 이걸로 고정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선반이나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꽤 지탱을 하거든요. 근데 이 피스를 이렇게 박으면은 이게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. 석고가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괜히 뭐 걸어뒀다가 큰일 납니다. 이런 식으로 석고 앙카를 이렇게 보시면 이 석고 앙카가 벌어지면서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동공 앙카. 이 동공 앙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 날개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. 이게 접어가지고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아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간격이 10mm예요. 10mm 드릴로 이렇게 뭘로 뚫어야 돼요. 이렇게 철길 같은 걸로 뚫어야 돼요. 뭐 드라이버를 끼고 뚫으면 되고요. 드라이버가 없고 뭐 충전이 없으면 그냥 10mm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섞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쏙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쏙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.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뭐뭘 달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밑에가 어떻게 지금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. 느낌이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서 멈춰야 돼요. 이게 들 들어갈 때. 이게 그러면 지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날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밀착이 됐죠. 지금 변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석고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.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무게가 웬만한 거 걸어도 튼튼하게 달리거든요. 그러나 여기에다 TV를 달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뭐 선반, 액자 간단한 것들 그 정도는 조명도 괜찮고요. 이런 것도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요
포우왕카인데요. 자, 요것도 같은 뭐 맥락인데요. 요것도 한번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5mm인데요. 지금 5mm 뭐 드릴로 미리 뚫어놓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미리 뚫어보겠습니다. 얘도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세요. 손으로 여기서는. 자, 이 상태에서 빼주세요. 피스를 빼주면 속에 원래 있던 이 밖에 있던 요놈이 지금 떨어져 나갈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, 자,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어떻게 지금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. 보셨나요? 어떻게 변했는지? 네. 이런 식으로 지금 플라스틱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좀 벌어졌죠. 그래서 석고하고 위에 있는 이 피스하고 지금 꽉 물려 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뭐 웬만한 물건들 걸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석고 부드 앙카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뭐 곳에 조명이든 설치를 한번 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또 참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에겐 큰 힘이 되니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보답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